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스내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스내치는 역도 동작 중에 하나로 크로스핏 운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바벨을 바닥에서 한 번에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워 스내치는 일반 스내치와는 다르게 바벨을 들어올릴 때 엉덩이가 무릎보다 높은 상태에서 무게를 받는 동작을 말합니다. 파워 클린과 마찬가지로 강한 힘과 빠른 스피드, 즉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우선 다리는 엉덩이 너비로 어깨 너비보다 좁게 서줍니다. 손 너비는 일어섰을 때 골반이 접히는 부분에 바가 위치할 수 있게 넓게 잡아줍니다. 바벨은 훅그립으로 잡아주시고 준비 자세, 셋 자세에서는 어깨가 바보다 살짝 앞쪽으로 나오게 위치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허리는 서 있을 때와 동일하게 펴주시고 움직임을 시작할 때는 엉덩이와 어깨선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바닥에 붙여주시고 팔은 엉덩이와 무릎이 다 펴질 때까지 편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상체를 수직으로 세우면서 엉덩이를 강하게 펴줍니다. 이와 동시에 어깨를 으쓱하면서 팔을 당겨 몸을 아래로 내려가서 팔을 완전히 뻗어주면서 부분적인 오버헤드 스쿼트 자세로 바벨을 받아줍니다. 마무리로 바벨이 발 중앙선상에 위치한 상태로 엉덩이와 무릎, 팔을 완전히 펴서 동작을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조드릴 점은 전체 동작에서 계속해서 허리가 펴져야 하고 많은 분들이 엉덩이가 다 펴지기 전에 팔을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몸이 생성한 에너지가 다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다 편과 동시에 팔을 접어 바벨을 위로 뻗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어깨선과 엉덩이선이 함께 올라오도록 연습을 하셔서 바벨이 원을 그리며 올라오는 게 아닌 수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체크! 자, 이상으로 파워 스내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